TV 속 호기심을 속 시원하게 풀어보는 시간 핫 TV 포착 스타 동물 아하 동물 스타 여기서 핫 TV 포착 부러운 눈을 종횡무진하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동물 스타 그들의 일상을 포착해봅니다. 아 재밌겠다.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의 동물 스타들을 지금 만나보시죠. 순환견 혜리 말썽개 가지 재롱둥이 오랑이 스타보다 더 빛나는 동물 스타들 이들을 만나러 지금 출발합니다. 자, 첫 번째 주인공을 만나러 간 곳은 한 내견 훈련소. 그때 핫 TV 포착 카메라 한 마리의 동물을 발견합니다. 혹시 네가 첫 번째 동물 스타? 안녕하세요, 히리 씨예요. 야, 너 때문에 이게 뭐야? 지붕 뚫고 아이킥에서 정음이 기우는 애견 히리. 하하, 확실히 동물 스타 맞습니다. 하지만 이거 방송만 다르게 꼬질꼬질하네요. 설마 진짜. 이러고 출연하는 건 아니겠죠? 히리 씨 거의 스케줄이 밤에 정도 시작되거든요. 오후 8시 이후에 시작되는데 그래도 아침 9시부터 목욕시키고 이쁘게 단장하고 그 다음에 또 훈련 한 30분 정도 더 하고 그때 출발하는 거예요. 목욕 전이라 제 꼴이 이렇지만 저도 꾸며놓으면 한미 뭐 한답니다. 자 그럼 히린 목욕하는 거 좀 훔쳐볼까요? 일단 물 적시고 샴푸질에 눈곱도 떼고 그 뒤에 털을 자고 드라이로 말려주면은 아 끝입니다. 매니저 수고했어요. 오늘 스타일 마음에 들어요. 이건 나의 감사의 보너스. 목욕까지 하고라니 인물이 뻔합니다. 신이 난 히린 하이파이브까지. 자 이렇게 하고 하면 출연료는 얼마나 받나요? 히린 같은 경우는 거의 한 50만 원 정도씩 받고 있어요. 베이당. 이야 50만 원. 놀라시긴 나 연예인이야. 제가 보너스로 다른 동물 스타들의 출연료도 살짝 알려드릴게요. 먼저 국민애완견 상금위는 회당 40만 원. 가끔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는 400만 원까지 받는다고요. 영화 마음이에 출연한 애견 마음이는 무려 5천만 원을 받고 출연했다죠. 나 5천만 원이야. 자, 그럼 1000대1의 경쟁을 뚫고 출연한 천둥은 얼마라고 예상하세요? 의외로 한국 마사회의 협조로 인해 무료로 출연. 어쨌든 놀랍고 부럽고 재밌는 동물 스타들의 출연료 궁금증 조금은 해결되셨나요? 자자 그럼 전 촬영이 있어서 이따 봐요. 오빠 다른 지저분하게 안 하려고. 귀엽다. 히리 씨 촬영장으로 향하는 그 시각 다른 동물 스타들은 뭘 하고 있을지 그때 오모나 너는? 오랑이 오랜만에 왔는데 누가 제일 보고 싶었어요? 가보세요. 아 저기 가까운 날 나오네요. 네. 역시 그렇습니다. 바로 핫당사에서 큰 웃음을 준 오랑입니다. 안녕하세요. 저 오랑이에요. 마침 오늘은 방송이 없는 날. 그래서 동물원을 찾은 손님들을 맞이하기 위해 새 옷으로 갈아입는 오랑이. 아우 정말 이거 오랜만에 새 옷으로 갈아입네. 호롱참 남사스럽게 홀딱 벗은 채로 신났습니다. 자 이제 옷을 갈아입어 볼게요. 먼저 기저귀 새 걸로 차주고 자 그다음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핑크색 바지는 입고요. 올겨울 최고의 패션 아이템인 어그부츠도 빼놓을 순 없겠죠. 이제 끝으로 점퍼 지퍼만 채우면 되는데 나 이거 카메라 의식하나 왜 이렇게 안돼 이거. 결국 오랑이는 조련사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채워지지 않는 이놈의 지퍼. 하하 이거 조련사분도 카메라 앞에라 긴장하셨나. 자 새 옷으로 갈아입었으니까 이제 제 매력을 유감없이 보여드릴게요. 아 그래 그래. 아이그나저나 오늘따라 유달리 신난 오랑이 혼자 쌩하고 가버리네요. 아이고 자 그래 이제 같이 가자니까. 아 나 정말 모냥 빠지게. 하지만 이내 곧 능숙하게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특유의 쇼맨십으로 사람들을 즐겁게 해줍니다. 역시 오랑이는 슈퍼스타. 팬서비스도 있지 않습니다. 해프타임 시청자들에게도 매력을 발산하겠다는 오랑이. 첫 번째 제 매력은 섹시한 입술. 두 번째는 이병헌도 울고 가는 강렬한 눈빛. 손끝으로 이 방귀 소리 어때요? 아우 내 매력이 벌써 넘어가셨구나. 난 정말 매력 덩어리야.
자, 열심히 일했더니 어느새 출출해진 호랑이. 이번에는 매점으로 향합니다. 뭐 먹으려고? 과연 뭘 먹을지 궁금한데요. 하나만 딱 들어. 어, 역시 우유하면 딸기 우유 아니겠어요? 야. 계산도 알아서 척척입니다. 주세요, 앉아. 이거야, 이거. 그래, 이 맛이야. 이렇게 오랑이 하루가 끝납니다. 다음에 귀엽다. 또 만나요. 이제 마지막 스타를 만나려는데 실종됐다. 실종사한테 문제가 사고 쳤다. 실종? 대체 무슨 일이? 그때 무언가를 찾은 듯한데. 배타기 찾은 그 정체는? 아이고. 마지막 덕무스타 뭉치. 목욕 다 시킨 건데. 이래서 이름이 뭉치예요. 사고 뭉치. 뭉치는 지금 보석 비빔밥에 출연 중인 깜찍한 고양이입니다. 그러니까. 카메라 보는 거야?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 예쁜 뭉치 장기 또한 남다를 것 같습니다. 무릎 뜯기 하고요. 그다음에 하이파이브 잘해. 하이파이브. 두루두루. 하이파이브. 예. 사실 하이파이브보다 우아하게 침대에서 뒹구는 걸 더 좋아해요. 하지만 예쁘다 보니 사람들을 가만두질 않죠. 뭐 그래서 아주 가끔 자유를 꿈꾸며 탈출을 시도하기도 한답니다. 또 도망간다. 또 도망간다. 낭만 고양이 뭉치 늘 자유를 꿈꿉니다. 싫어. 능력껏 잡아봐. 하지만 뭉치 도망쳐봤자 세트장 아닙니다. 결국은 잡히고 맙니다. 도망갔어. 탈출 두 번 하고 완전 꼬질꼬질해졌어 너. 예쁘게 미용까지 다 하고 왔는데. 결국 철창 신세. 말도 안 돼. 이런 치욕은 처음이야. 솔직히 나만 이렇게 말썽 피우는 거 아니잖아. 뭐 그러고 보면 못 말리는 동물 스타들 때문에 NG 참 많이 나기도 했습니다. 언니 한번 볼까요? 먼저 뭉치와 쏙 닮은 드라마 환상의 커플의 프린세스. 야, 생각지도 못한 표정 연기로 NG가 납니다. 그래도 표정 하나는 거의 국보급. 이번엔 아연동마님이 출연한 설국이. 과연 어떤 엔지를 냈을지 기대됩니다. 그나저나 오늘 뭉치의 꼴이 말이 아닙니다. 꺼내, 꺼내달라고. 오늘의 교훈. 무턱대고 탈출하면 철창골을 못 면한다. 결국 뭉치와는 여기서 안녕. 자, 한편 늦은 밤이 돼서야 촬영장에 도착한 혜린. 대기실을 돌아다니며 스태프들과도 반갑게 인사를 나눕니다. 난 전생에 인간이었나? 어부바 하는 게 그렇게 좋더라. 어부바 진짜 좋아하네. 그때 세영이 반갑게 인사를 건넵니다. 정말 우리 사는 것 같아. 유독 히릿을 예뻐하는 세경. 어우, 너무 부럽다. 진짜 언니, 이제 그만 저승 좀 쉬자고요. 한편 매니저는 오늘 히릿의 촬영 장면을 꼼꼼히 체크합니다. 야, 네가 히릿, 네가 오늘 정음이가 치어리더 해가지고 막 연습하고 시끄럽게 하면은 네가 같이 옆에서 장난치고 짓고 하는 거야. 바로 히릿. 잘할 수 있어? 어? 아우, 당연하죠. 잘할 수 있어? 거참 맡겨만 주시라니까요. 자정이 넘어서야 촬영 시작. 네. 과연 히릿은 잘할 수 있을까요? 내가 개 짖는 연기에 이른 자라고요. 하지만 촬영은 지연되고 히릿 또한 점점 지쳐 보이네요. 언제 시작되는 거야? 벌써 새벽 2시인데. 한참 지겨질 그때 세경이 또 히릿한테 장난을 겁니다. 아, 언니 왜 그래요? 아, 진짜 어딜 만져요. 보는 눈도 많은데 아무튼 세경 언니는 장난꾸러기. 야, 뽀뽀까지. 너 정말 부럽다. 그렇게 한참 후 드디어 촬영이 시작됐습니다. 열심히 지는 히릿. 내 짓는 연기는 10점 만점에 10점이라고. 자, 그렇게 히릿의 촬영도 끝났습니다. 아, 잠깐만, 잠깐만. 하지만 핫포차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말씀. 이 새 동물스타 외에도 시청자들이 기억하는 수많은 동물스타들이 있다는 거. 걔가 집은 안 지키고 연애나 하러 다녀?
그중 환상의 커플의 꽃순이. 싸돌아다니지 말고 집 지켜. 그리고 제작진이 수소문에서 찾은 한 마비. 기억하십니까? 해피타임 196회 출연한 말하는 게 부영이. 자체적 기운이 흐르는 것이 그렇습니다. 바로 이게가 별난 명물의 주인공. 아하, 순대 하나에 바로 영특한 부영이로 돌변했는데. 자자, 그래서 이 두 친구들의 근황을 전화를 통해 알아봤습니다. 먼저 부영이 잘 지내고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예, 뭐 들려주고 뭐 요즘 뭐 겨울이라면 사람들도 많이 없고 매 만난 사람들마다 다 들려줍니다. 오랜만에. 사랑해요. 많은 사랑을 받았. 이번엔 환상의 커플에 나온 꽃순이의 근황입니다. 이제 저희가 궁금해서 전화드렸거든요. 네. 집을 나갔습니다. 못 찾았습니다, 걔를. 잃어버렸어요. 세 번을 뛰어나왔는데, 나 집을 나갔는데 두 번은 찾아왔는데 결국 마지막에는 못 찾았어요. 아아! 집 나간 꽃순이를 찾습니다. 혹시 방황하는 꽃순이를 어디선가 보신 분은 해피타임 게시판에 글을 좀 남겨주세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지금까지 TV 동물스타들의 유쾌한 일상을 따라가본 핫 TV 포착이었습니다.